예, 아마니 타볼.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이제 완전 가을에 접어들었다, 그지? 아, 다참 덥다, 덥다 했는데. 또 10월은 상달이라 합니까? 좋은 달이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불하기 좋은 달입니다. 좋은 달인데. 오늘 아미타기 핵심 강의 공부하기 전에 또 이거 봉투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열심히 구독하시는 분인데, 저번에도 큰 있잖아요, 이제 보시금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지난주에 이렇게 큰 보시금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보시금 주시고 해가지고 뭐 책을 좀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한동안 안 다시다가 주소를 갖다 알려주셔가지고 책을 보냈습니다. 근데 책을 보냈는데 뭐 책도 받은 것도 중요하고 또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이 우리 아미타의 핵심 강의 있잖아요. 거의 한 70강 이상은 지금 올려놨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 들었다 하는 거야. 아, 제가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우리 책 받으신 분들 아시다시피 이책 자체가 비매품은 비매품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비매품이 공짜가 있을 때가 비매품이지만 또 제가 책을 갖다가 뭐한 박스씩, 한네 박스 이래 봐달라 하면 그냥 또 머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뭐 책장에 꽂아놓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저희들하고 공부를 통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할수 있다 하면 그보다 큰 있잖아요. 그죠? 큰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좋은 공부도 하고 특히 우리 순수정토는 그렇습니다. 다른 있잖아. 뭐 우리 정토 법문 스님들 들어보면, 뭐, 좀, 번뇌 망상도 없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뭐, 죄업도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성도분 입장에서, 법문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많이 좀 여태까지 연구를 해 오시면서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 있잖아요. 걱정도 되고 했는데, 우리 순수 정토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번뇌 망상이 있던가 없던가 하네. 또, 우리 중생들은 전부 죄업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연불에 극락 간다고 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극락, 연불 필생이 이렇게 했잖아요. 평생 업성. 남아미타불 연불 할 때마다 평생의 업이지. 극락 왕생이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아서도 안심을 얻어. 항상 즐겁지, 그지? 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잖아요. 안심도 얻고 좋은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세상에는 극락가는 그런 있잖아요. 좋은 그런 일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이책 필요하시면은 마음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주소만 휴대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남겨주시면 책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두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 홍원연불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거, 우리, 뭐, 많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법엔 상인 전집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 연불왕생 요의초에 나오는 그런 법문입니다. 요, 연불왕생 요의초는 대정장, 일본의 대장경을 갖다 대정장 이렇게 하는데, 일본 대장경 제83권 184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정법사님께서 법연상에 있던 전집에 있는 걸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정전스님께서 한글로 이제 옮기고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리입니다. 수리. 대저 연불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 우리가 연불왕생 연불왕생이라는 것은 십악 오역을 가리지 않고 우리 그 관경 관무량 수경의 하품 하생의 그 중생이 그렇잖아요. 평소에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오역지에 있잖아. 다 저지르고 십악 다 범한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제18번에도 유죄 오역 비방 정법해가지고 오역죄 범하고 있잖아. 정법 비방한 사람들 극락 못 간다 했는데 이분들도 그 십악 다 저지르고 오역죄를 갖다 범했지만도 죽을 때또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아미타불 10번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안 갚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불왕생하는 거는 십악을 범하고 오역죄를 갖다가 저지른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내용은, 나무아미타불 내용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우리 죽을 때 와서 맞이하는 것은 십성 일성으로 빠뜨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나무아미타불 뭐 시박을 저지르고 오역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열 번 하든 한 번 하든 간에 전부 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일단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그 말씀입니다. 염불만 하면. 단 조건은 염불밖에 없어요. 아시겠지요? 이거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죠? 정토 재종에서의 성불은 정토 재종 있잖아요. 성도 재종입니다. 아, 정토 재종이 아니고 성도문의 입장에서의 그 성불은 상근 이지를 근본으로 삼는 까닭에 상근 이지 한문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보면 나 상근기 중생이면서도 또 있잖아요. 영리하고 예? 상근 이익 있잖아요. 1월 2자 그 영리할 2자입니다. 우리가 성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안나 극락왕생을 하려고 하면 성불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극락왕생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하는 걸 갖다 목표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성도문 수행자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자기가 성불을 하려고 하면 상근기이면서도 영리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 까닭에 우리 일반 난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문이라는 보살을 갖다가 성문 영각 보살들을 갖다가 근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나 중생들은 안나 무슨 안나 참네 번뇌 많은 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나 성불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성문이라 보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라한이라든가 벽지불 보살들이 있잖아. 성불을 할 수 있을랑은 없을랑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 영불교의 광생은 우리 정토문 입장에서는 시박을 저지르면 물론 안 되겠지만 시박을 갖다 저지른다든가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 부르든 뭐 열 번 부르든 간에 항상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광생이 죽을 때는 있잖아요.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25번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내향한다. 맞이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이거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그러나 시대는 말법 시대이고 지금 말법 시대로 이거는 이 법현상이 그 당시에 1100 있잖아 33년부터 12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1200년도 있잖아 그때도 말법 시대라고 그렇게 치는 모이라 그때도요. 그러나 시대는 말법 시대이고 사람은 모두 안나 악한 안나 근기를 가졌기 때문에. 닦기 어려운 성도 재종을 갖다 성도문을 갖다가 애써 배울 바에는 속히 쉬운 안나 이행도를 하잖아요. 행하기 쉬운 안나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불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금생에 생사의 집에서 이 육도윤회 있잖아요.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일생의 영원히 안나 윤회의 업을 끊는 것만 못하다. 극락왕생하는 것만 못하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서 있잖아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왕생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은 말법 시대에 있잖아. 이 번뇌 많은 중생들이 성도문 수행에 가서 성불하는 것보다는 이게 있잖아. 우리 갔던 데 그거 있잖아요. 대원 성림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 이 내용이. 그때 저 대원 있잖아요. 대원 문답할 때, 그때 뭐, 천태종, 뭐, 그 다음에 삼론종, 법화종 있잖아요. 뭐, 화엄종 다 왔다. 그때 뭐, 그 일본에 이제 종파에 있잖아요. 보스들은 다 왔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 관련해서 토론이 일어났는데, 보통 있잖아요. 그 법연선님, 보통 법연선님이 아니잖아요. 그 일본의 대정장, 일본의 8만 대장역을 5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 각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종파에서 지금 만나,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뭐, 소위 경전을 금강경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과 무주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하면, 웃겠지. 이거 참, 무상과 무주, 말은 좋지만도 그게 되더나, 하면서 있잖아요. 이 말법 시대에 무슨 하나, 무상? 상이 없는 거? 상을 다 내려놓고 있잖아, 무주? 뭐 하대 있잖아, 그 무무림이 없고 있잖아, 뭐 무주상 보시라든가, 이런 얘기를. 그건 꿈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거 하나 그거 해가지고 보차 안 돼. 그래서 너는 안 나 주구장창 번뇌 망상이 있던 거 하나 염불만 하면 극락 간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나 나름도 어려운 길을 갖다 택하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좀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단 갑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그 너무 좋다. 그죠? 그러나 시대는 이미 말법 시대이고, 1200년도 있잖아요. 당시가 지금 말법 시대라고 벌써 단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기가 하근기이기 때문에 닦기 어려운 성도 문화나 재종을 갖다가 애써 배울 바에는,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속히 쉬운 안행인 남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금생의 생사의 집에서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일생의 영원히 윤회의 업을 끊는, 그거 가면 전에 더 이상 극락 왕생해 버리면 육도윤회는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끊는 것만 못하다. 야,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 비록 어떤 사람은 또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또 이상한 사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체 경로는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법화경이나 열방경 등 안나 대승 경전을 수행하여 성불 하는데 무슨 난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있잖아. 뭐 열설 있잖아. 금강경, 법화경, 그 다음에 있잖아. 그냥 화엄경이라든가 뭐 전부 다 있잖아. 뭐 이거 열방경 이런 거는 전부 대승경전이라서 수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든지 수행하면 누구든지 승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무슨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게 일어나서 특히 법화경은 삼세제불 역시 이 경에 의지하여 승부를 하셨고 시방제불 또 하나 이 경에 이 법화경에 의지해서 증각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법화경을 독송한다고 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참네. 아이고, 참네. 그, 우리 보면, 법화경의 제2품에, 1품이 서품이고 2품이 방편품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 뭐, 그, 보면, 그, 쭉, 그, 개송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안나 정신없이 있잖아. 뭐, 그 법당에 들어가서, 그,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 뭐, 저 나무 불마해도 있잖아요. 부처님께 기이한다. 그 소리만 해도 개이성불도 이미 한다. 부처가 됐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말은 그런데 그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네 참네 보면 한다. 전부 개이성불도 해놔서 뭐 애들이 있잖아요. 백사장에 가서 뭐 나무 꼬챙이를 해가지고 뭐 그 백사장에 부처님 있잖아요. 형상만 만들어도 이미 한다. 성불 해도 샀는데 그거는 막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참 법화경 얘기 나오니까 그때 우리 그 기억나지? 우리 그 아미도 행신관교도 공부할 때 법화경에 있잖아요. 30년간 법화경 독성에 그 비구니 스님 얘기 들어보셨지? 네, 네, 네. 기억나지? 이 스님, 이 비구니 스님이 30년간 법화경을 독성해가지고 다음 생에 관청의 기생에 관계가 됐단 갑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관청의 기생은 됐긴 됐는데 이분이 안 나와. 말할 때마다 입에서 연꽃향이 났답니다. 그 연꽃향이 나서 하도 참 이상해가지고 그때 이제 관기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양영숙이라고 이게 남자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지방 그 영주한데 얘 뭐 경북 영주가 아니고 중국 영주 땅에 구양영숙이라고 하는 지방 관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관기 관청의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귀생이 입에서 계속 한다, 뭐, 말할 때마다 향이, 엿꽃향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구양영숙이 아는 스님을 갖다가 한번 불렀던 모양이래요. 이분이 이제 뭐 좀 뭐 육신통이 아니고, 뭐, 그래도 전생을 아는 그런 능력까지는 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스님, 우리 내가 데리고 있는 귀생이 하나 있는데, 그 귀생이 안 나면 얼굴도 이쁘고 참 행실도 좀 착하고 한데 뭐 말할 때마다 입에서 향기가 엿꽃 향이 나는데 뭐 좀 뭐 좀 전생을 좀 봐줘 있어 이렇게 뭐 이러면 겠는 모양이라 관상 좀 보러 오라 겠는 모양이라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이 안 나 이 관기가 전생에 있잖아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법화경을 30년간 독송하다가 뭐 마음을 갖다 잘못 둬서 그러는가 관청이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가왔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금강경, 화엄경 이런 거는 뭐 읽는데 뜨듬뜨듬 막 계속 들리고 못 읽는데 법화경은 막 술술술술 다 읽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이제 관청 기생한테 물어봤겠지. 네가 이거 저 전생에 법화경 읽는 적이 있나 물어보니까 아 지금 참 아 전생이 아니고 현생에 네가 이거 관청 기생하면서
법학경 이걸 보냐고. 아, 법학경 오늘 보는 게 처음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업습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보면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법화경을 갖다가 어제서 공부를 하면 정각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법화경 독송한다고 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처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록 이와 같이 말하더라도 우리의 근기로는 이 교법을 배울 수 없다. 아, 그래가지고는 부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법화경은 보살과 성문을 갖다 근기로 삼는 까닭이야. 보살 성문들이 공부하는 거야. 부처님 경전 맞기는 맞는데 우리 근기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범부의 근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범부들하고는 안 맞아.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말법 시대의 우리를 위해서 바란 원임으로 요즘 시대에 이룰 뿐만 아니라 결정코, 염불만 하면 결정코 왕생한다. 야, 내가 참 어제도 참 아는 보살님이 맨날 금강경 경만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공부도 좀 많이 된 사람. 학교 옛날 선생님이 또 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보살님, 나도 뭐 금강경을 억수로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인데. 그래, 뭐 좀 공부 좀 해보니 참 좋지요, 관계로. 뭐, 신 것이 웃더라고, 그래. 너도 좋은데, 우리 연불도 좀 해보면 좋은데요. 하니까 자기도 가더라고. 근데 참 보면 자기 방식대로 있잖아, 이해를 합니다. 막, 그렇지. 참, 그 가지고 있는 그거 있잖아. 그래서 손을 놓기가 참 힘듭니다. 성도문 수행에서. 그 저번에 우리 그 일맥 기천불에 있잖아. 여태까지 자기 해왔던 모든 수행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유물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 내려놓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자, 나 자신이 여인의 유료의 몸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자는 뭐 성불 못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법화경에다 나오는데 그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나 자신이 번뇌와 악업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를 갖다 했잖아요. 그래, 성도문은 그런 건 모르지만 정통문 들어와서는 염불 하는 데는 그런 거 이게저거 안 따진다 입니다. 본래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삼세 제불과 시방 열애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같이 제약이 무거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 제약 중생들을 위해서 한다. 염불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 서원을 만나 왕생함에 의심 없다고 깊이 생각하며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칭념하는 이는 선인이라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10명이면 10명이 왕생하고 100명이면 왕생을 합니다.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있잖아요. 그 저번에 그 뭡니까? 그 사령관 지은 있잖아요. 영명연수선사. 대단한 그 영명연수선사 아닙니까? 그분 있잖아요. 대단한 선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여기 사령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10명이면 10명이면 10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이면 만명이 전부 다 극락 왕생하리니 극락에서 있잖아. 극락 가서 극락 왕생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면 성불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법연상인 법어 있잖아. 문답편입니다. 첫 번째 문답입니다. 식명염불 하는 사람은 모두 왕생합니까? 이런 무세야. 걱정 관심이 많다. 그죠? 무릇. 염불에는 탈액염불이 있고 자력염불이 있습니다. 탈액염불은 왕생하고 자력염불은 왕생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야. 자력염불은 왕생할 수 없다. 자, 또 묻기로. 그러면은, 스님, 그러면, 무엇을 탈액염불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오로지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염불 왕생은, 심년 왕생은, 남한테 뭘 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지? 나 자신의 선악을 갖다 돌보지 않으면 나는 있잖아 착한 사람 나는 악한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있잖아 착한 사람 그거 따지지 않고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아까 그 뭐 평생 업성이었잖아요. 본원 측면 범부입법 평생 업성 현생불태 증토적 특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본원에 입각해가지고 측면 보는 측면이었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 나쁜 착한 사람인 간에 있잖아 관계없이 우리 범부들은 염불만 하면 전부 다
보토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평생의 업이 한다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일성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극락 왕생이 결정됐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결정됐다 믿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든든하지. 나는 극락은 지금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뭐 슬슬 있잖아요. 남은 이제 어려운 그 이웃들 있으면 좀 돕고 있잖아. 보살행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를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놓입니까? 아이고 뭐 기쁨이 막 넘치지. 뭐 자다가도 뭐 일어나서 있잖아. 박수 친다 하던데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네. 말고 무엇을 타락이라 합니까? 오로지 한결같이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영불하면 극락 간다는 걸 믿고 나 자신의 선악을 갖다 나는 막 여태까지 내 개사반처럼 살았는데 나 이래가지고 안 될 낀데 그 생각하지 말고 염불만 하면 극락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는 염불을 갖다가 탈행 염불이야. 아시겠지? 자. 마치 파리가 이거 저 스승님 또 비유를 잘 들어놨어요. 파리가 기린의 꼬리에 붙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린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파리가 만약에 소 있잖아요. 소 등대에 붙어가지고 멀리 천리길을 달리고 비열한 범부가 전륜성왕이 끊어나나 수레를 타고 하루 만에 사천하를 도는 것 이것을 타락이 합니다. 그 파리라든가 있잖아요. 범부가 있잖아요. 전륜성왕 그거 타는 수레 있잖아요. 뒤에 뭐 살며시 타가지고 자기 힘은 하나도 안 들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또 큰 돌이 배를 타고 빠르게 피안에 도착하는 것은 이는 전혀 돌의 힘이 아니라 배의 힘입니다. 큰 돌을 갖다 배에 실어 놓으면 배가 돌이 있잖아 뭐 용을 써 가지고 있잖아 한다고 뭐 저 피안에 도착하고 그게 아니라 배에 그 돌이 배에 그 얹혀져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극락이 도착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아미타부처님의 힘입니다. 힘이니 이것이 곧 타락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는 뭐 자관한다 전적으로 아미타부처님이 있잖아 그 힘에 있잖아 본원에 다 저 청탁 다 맺기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생각하고 할 그 결혈이 없어요. 자, 아이고. 자, 법연상인 법어 있잖아. 문답집 3. 연불망생 요이초 있잖아. 술입니다. 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답입니다. 아, 이걸 좀 올려놓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무엇을 자력이 하는가? 자력. 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력은 답하기를 번뇌를 구족한 제약의 몸으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어왔나 승불하고자 주야로 부지런히 힘쓰더라도 무시이래나 탐욕과 성냄을 가득 구족한 탐진치 있잖아 삼독으로 있잖아 꽉 짜인한 우리의 몸인 까닭에 영원히 번뇌를 끊기 어렵다. 자력이 있잖아 자력 수행한다는 거. 번뇌를 구족한 번뇌망상이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재산인데 번뇌를 조복받아야 되는데 번뇌망상을 어떻게 조복받는 거야 우리가. 예. 번뇌를 구족한 번뇌망상이 가득한 나 제약의 몸으로서 번뇌를 끊고 그 다음에 있잖아 삼독을 끊고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을 다 지키고 그래서 열반을 얻어 승불하고자 주야로 부처님이 힘쓰더라도 무시이래 세세생생이죠. 우리가 탐진치를 갖다가 뭐 그걸 갖다 재산으로 이제 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꾸적한 몸인 까닭에 영원히 번뇌를 끊기 어렵다. 그러니까 승불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지그지그한 육도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삼독을 꾸적한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을 갖다 꾸적한 마음으로 번뇌를 끊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번뇌 망상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 어째 예를 잘 들어놨어요. 마치 바늘을 가지고 수미산을 부수는 것 같고. 바늘 조그만 바늘 가지고 수미산 그 큰 수미산을 어떻게 부수겠노? 겨자씨를 국자로 삼아서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갖다 국자로 삼아서 이제 바닷물을 갖다 태평양 바닷물 갖다 어느 천년에 다 그 벌리겠노? 설사 바늘로 수미산을 부수고 겨자씨로 만드는 국자로 바닷물을 다 퍼 올린다 해도 우리의 번뇌 악업의 마음으로는 광급 다생이 지나도록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성불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염려마다
걸음걸음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삼도팔란, 삼재팔란의 업이고 자나 깨나 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안나 육도사생의 굴림입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있잖아. 일평생 동안 막 짓는 그 업 자체가 있잖아. 전부 다 신구의 삼업이 전부 다 악업인데 뭘 안나 그렇게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까? 이 몸으로는 어찌 도를 배우고 나 수행하여 나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자력이라고 한다. 자력은 다 내려놓아라 이 말이 되겠지? 이야, 그러면 그 앞에 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아, 페이지 그 제일 1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저 연불왕생이라 그런 거는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간다는 것은 시박을 갖다가 범하고 오역죄를 갖다가 범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아미타불 십성이라든가 일성만 해도 있잖아. 아미타불치님의 내용을 갖다가 다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성도 재종의 성불은 우리 성도문이 있잖아. 야, 자력수행으로 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은 상근기이면서 머리도 영리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움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 까닭에 우리 시방 중생들은 안 돼. 성문의 보살들의 근기에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말법 시대이고 사람은 모두 다 하근기이므로 닦기 어려운 성도 재종을 갖다가 애써 배울 바에는 속히 있잖아 마음을 좀 바꿔가지고 쉬운 행인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금생의 생사의 집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일생의 영원히 윤회의 업을 끊는 것만 못하다. 극락왕생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네. 답이 딱 나와있지? 네.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에 또 한 장 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것도 내놔 있잖아. 우리 정토정 있잖아요. 홍원연불의 그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제18원 강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대만의 해정법사님께서 법문하셨고 그 다음에 정견선생님께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10 우리 내지 10년 칼 때 10 있잖아요. 그죠? 10은 만수다. 찰만자 있잖아요. 그죠? 만수다. 다섯 번째 힌트 10은 만수다. 자, 이 10년은 내지 10년 칼 때 10년은 무슨 의미일까요?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이때 마음은 당황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연불을 몇 번 했는지 횟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없지 그죠? 자기가 뭐 그렇지 뭐 성도문 가는 사람이 내가 10번 했는가 있잖아 뭐 15번 했는가 뭐 7번 했는가 8번 했는가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10념을 구족한다. 구족 10념이라는 것은 제18론 내지 10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족하게 내지 10념을 한다. 구족 내지 10념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당신이 소리를 내서 10번의 연불을 못하고 소리 내서 10번의 연불을 못할 수도 있지. 8번, 9번만 해도 10념에 속하고 시간이 연장된다면 당신이 11번, 12번 연불을 해도 역시 10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10은 만수다 이 말입니다. 다 채웠다 이 말입니다. 어이, 책에 우리 10번 해야 하는데 극락 간다 하는데 나 7번, 8번밖에 못했는데 극락 못 가는 거 아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이 10념은 만수를 뜻합니다. 즉 염년마다 남아미탑을 한 번 할 때마다 80억 부의 생사중재가 소멸하고 이거는 권무량 수경이 있잖아요. 하품 하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상품 상생에는 뭐 50억급 해놨는데 이거는 80억급 해놨어요. 생사중재를 소멸하고 염년마다 공덕이 원만해진다는 의미죠. 이 염불이 그만큼 공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1념이든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하든 백천만념이든 백천만급 동안 한다 백천만번 한다 연불을 하든 간에 모두 생사중재를 소멸하고 염념마다 공덕에는 원만한 것을 갖다가 모두 십념이라고 부릅니다. 담난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난대사님께서 그걸 딱 했어요. 십념이라는 것은 왕생의 업이 성취됨을 밝히는 것이니 꼭 연불의 횟수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 꼭 채워야 된다 이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밑에 선배님들 하문 좋고 한데 한번 봅시다. 10념자 우리 그 18년에 내지 10념 가는 거 있잖아요. 10번 연불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명 밝혔다. 뭘 밝히냐. 업사 성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업사 성판. 예. 왕생의 성취함을 갖다가 밝힐 명제 아닙니까? 밝히는 것이니, 불필수지였나? 두수다, 이제. 두수야다. 예. 반드시 모름지기 두수. 그 숫자를, 그 횟수를 갖다가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름지기 반드시 있잖아. 그 숫자를 갖다가 알 필요가 없어. 그 내가 뭐 10번 했냐, 20번 했냐, 내가 뭐 1000번 했냐, 10000번 했냐.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진짜. 야. 이 말인 즉선, 왕생의 업이 성취되기만 하면, 모두 한 10념이라 부르기 때문에 꼭 10이라는 이 숫자에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 위에 그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야. 자, 제 18음 강화에 나온 말씀입니다. 10은 만수입니다. 다섯 번째 힌트. 10은 만수입니다. 이 10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제 18은 연불 왕생을 해. 내지 10념이라는 건 나오니까. 10번 해야 되는가? 15번 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이때의 마음은 당황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연불을 몇 번 했는지 횟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그렇고, 있잖아. 가족들도 마찬가지지, 그죠? 따라서 여기서 10념을 구족한다. 구족 10념은 제18원 연불왕생을 해서 이야기하는 내지 10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족하게 내지 10념을 한다. 구족 내지 10념이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소리를 내서 10번의 연불을 못하고, 10번 연불 못할 수도, 속으로 하면 뭐,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숨이 있잖아. 10번 안나 연불할 그런 기회를 갖다가 얻지 못해가지고, 8번, 9번만 해도 10념에 속하고, 시간이 연장되어서, 그 다음에 당신이 11번 안에 12번의 연불을 해도 역시 10념에 속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10념은 만수를 뜻합니다. 아시겠지? 즉, 염년마다 80억의 생사중계를 소멸하고, 염년마다 공덕이 원만해진다는 의미죠. 남아미타불 1승에 있잖아요. 80억의 생사중계가 다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공덕이 원만해진다.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1념이든 100천 만념이든 간에 모두 한다. 생사중계를 소멸하고, 염년마다 공덕이 원만해진다는 것은 모두 한다. 10념이라고 부릅니다. 공덕이 원만해진다는 것은 경남 왕생한다. 그런 말이다. 그지? 담난대사께서, 중국에 있잖아요. 예? 담난대사, 그 다음에 도작대사, 그 다음에 선도대사,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정토 중에 계보가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있잖아요. 첫 번째 용수보살, 두 번째 세친보살, 중국으로 넘어가 세 번째 있잖아요. 담난대사, 네 번째 도작선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도대사.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지고 일본의 이제 법연상인, 이런 계보가 있다. 그지? 자, 담난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념이라는 것은, 남아미타불 10번 연불한다는 것은 왕생의 업이 안나 성취됨을 갖다 밝히는 것이니 꼭 연불의 횟수를 갖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10념자, 10념이라는 것은 남아미탈 10번 연불을 하는 것은 명, 밝혔다. 뭘 밝혔나? 업사성판. 왕생의 업이 성취됨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니 불필수지, 두수다, 그죠? 반드시 있잖아. 모름지기 그 두수 안나 숫자를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막 정성껏 연불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왕생의 업이 성취되기만 하면 모두 안나 10념이라고 부르므로 꼭 10이라는 이 숫자에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마음이 좀 놓입니까? 자, 그러면, 예, 우리 공부하는 책 있잖아요. 예? 아무튼 핵심 강의 요거 이제 예, 공부합시다. 예. 아이고. 참,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식물인간이 왕생한 이야기. 아, 이건 참, 저번에는 혼수 상태에 있잖아요. 그 레조아가 그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다고 식물인간 됐다. 그 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반선 죽어가지고 다 죽었다 생각하지만도 그 사람은 밑바닥에 기재에 깔려있는 있잖아. 식은 다 살아있다. 있잖아. 다, 소리 다 듣고 있잖아. 다, 뭐, 알고 있다. 안 갑니까? 그지? 그럼 조심해야 돼. 아이고, 참네.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268페이지 한번 볼까요? 268페이지. 자, 우리 책 268페이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응하여 바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있잖아요. 소리에 응해가지고 바로 나타나신다. 그래,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광명변도 시방세계 염불중생성 습지불사.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이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누가 남아미타불 염불하는가 그 소리 지금 듣고 있어요. 바로 이제 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지? 야,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이곳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수업 전에 우리 남아미타불 열 분 염불하고 했는데, 이렇게 염불을 하면 소리만 듣고 바로 낮출, 바로 있잖아. 막 119처럼 있잖아. 5분 대기 조처럼 바로 날라온다 이 말입니다. 열 사람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부처님은 열 사람 곁으로 나오십니다.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억의 분신을 갖다 놔둘 수 있으니까요. 법계 장신 아미타불 계잖아요. 아미타, 법계에 막 두루두루 하는 부처님이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선도대사님은 광경수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돼서 이렇게 했어. 우리 중생이 행을 일으켜서 마음을 내가지고 있잖아. 입으로, 이제 이 구업입니다. 그지? 입으로 항상 남아미타불, 이렇게 염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입으로 부르면 이걸 듣고, 소리를 듣고, 몸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예경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있잖아요. 절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이를 보시고, 이거는 신이다. 그지? 신업이다. 그지? 아까 보는 구업이, 부르는 거는 구업이고, 요거는 몸으로 절하는 거는 신업입니다. 그지? 자,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응념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하신다. 영어는 의업이다, 그죠?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뭐, 입으로 부르든 있잖아. 몸으로 있잖아. 절을 하든, 그러면 생각으로 있잖아. 계속 응념을 하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있잖아. 다 알고 계신다.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셔. 우리를 갖다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면 아미타 부처님 역시 중생을 응념하십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친견하기를 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생각에 응하여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중생 기행이 아닙니까? 중생이 행을 일으켜서 구상 침불이다, 그죠? 입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면은 불적 문지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시 갈짓자,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칭명하는 겁니다. 칭명하는 소리를 듣고서, 칭명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 그 소리입니다. 대명사의 짓자입니다. 갈짓자가. 우리가 염불하는 소리를 갖다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신상 예경은 나 보려면, 몸으로서 항상 부처님을 예경하면은,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저라고 하면은, 불적 신, 견지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했잖아. 이것을 알아. 이것을 본다, 이 말이야. 절하는 걸 지금 보고 계셔. 심상염불, 마음으로 항상 염불을 한다 하면은, 불적안나, 지지다, 그죠? 지지.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했잖아. 이것을 알아. 아이, 참. 그 다음에, 중생 칭념불자 알아. 중생이 부처님을 갖다 칭념하면은, 불력 칭념 중생이다. 부처님 역시 중생들을 칭념해. 자, 중생 원견불. 원견불. 중생들이 부처님을 갖다가 칭견하기를 원하면, 왜 되냐면, 불적 응념하다. 부처님께서 곧바로 마땅히 있잖아? 생각해서 현재 목전이 돼요. 목전,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보고 싶다고. 아미타 부처님 좀 얼굴 좀 비주해서 가면 있잖아. 바로 나 우리 목전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 까는데. 형님 좀 봤으면 왜 되십니까? 이거 참네. 우리 남학생들은 그렇고 여학생들은 다 받아서 왔는데 큰일이다.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좀 한숨 죽었다. 이제 쫄쫄 따라다녀야 되겠다. 우리 극락갈락하마. 자, 중생들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즉각 들으시고, 중생들이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절을 하면 안나 부처님은 즉각 보시고,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있잖아, 마음으로 부처님을 응념하면 부처님은 즉각 안나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염불을 하면 부처님 뵙기를 갖다 원하면은, 칭견하기를 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즉각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렇게 빠릅니다. 시간도 필요 없어.
야, 선도대사님께서는 광경의 하품을 해석하실 때, 하품을 하실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응하여 바로 나타나신다고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광경에서 하품 중생의 사람은,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이 있는데, 하품 중생의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밖에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영접하여 그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맞이할 영자에다 접할지 맞이해가지고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계 하셨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남한들 물 한 번 했는데 뭐 바로 있잖아. 그 손잡고 뭐 극락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치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듯이 즉각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생이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다 해놨는데, 뭐 또, 뭐, 이거, 아이, 긴데, 또 이렇게 했잖아. 또, 거기 했잖아. 또 설레설레 또 흔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정토는 그렇게, 이렇게 쉽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던 다음에, 그 다음에 악업을 지었던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뭐, 악업 중생은 그 기본인데, 뭐. 그래서, 뭐 있던 간에, 예, 이렇게 쉽다, 이거. 국남 왕생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고, 참네. 아래의 사례 역시 임종할 때 비록 식물, 인간, 혼수 상태 등에 처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혼수 상태에 있었던 대만에 있잖아요. 병사, 군인이 있잖아. 레조아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해정법사님 있잖아요. 아시는 분입니다. 예, 뭐 그 명이 모르겠습니다. 식물, 인간이 왕생한 이야기. 식물인간이야. 아이고, 식물인간은 그 죽었는데 뭘 왕생할까? 이렇게 하는데, 식물인간 상태에도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그 기저 있잖아. 베이스에는 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 염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 한번 들어보겠어. 좀 마음을 놔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존엄을 해준다지만, 우리도 뭐 아랫게 했잖아. 뭐, 존엄을 하고 왔습니다만 해준다지만 그 사람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가보면 뭐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죽었는데 제가 그에게 법문을 해준들 그가 들을 수 있을까요? 볼 때 저는 뭐 거의 안 나면 혼수 상태에 있잖아. 아무 정신도 없고 막 그 반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가서 했잖아. 아 여태까지 나 참 사바생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든 실험 있잖아. 다 놓으시고, 이제 저희들 따라서 이제 남아미탑을 염불해서 나 극락 왕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서 같이 염불하자.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권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갖다 들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에게 염불을 해주면, 남아미탑을 염불을 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 염불하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 25번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우리 지금, 야, 우리 거사님 만나 지금 모시러 오지 싶은데, 그 소리 과연 알아듣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있다 했다. 우리는 효과가 없다 생각하는데, 반드시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혼수 상태인데, 뭐, 식물인간인데, 뭘 안나, 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그때 그가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그에게 미안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욕을 한다든가 했잖아. 평소에 그 가지고 있던 데 있잖아. 그 감정, 억한 감정 같은 거 나타내면 안 됩니다. 아무개야. 홍길동아. 내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나에 대한 험담을 하다니. 이 식물인간이잖아. 혼수 상태도 다 듣고 있어요. 야.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그땐 좋은 말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럼 그는 아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 가서 있잖아. 그만 말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희망적인 얘기 있잖아요. 야, 그사님 아 이제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 따라서 염불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뭐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염불 열 번만 해도 극락 왕생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아, 그, 돌아가신 분한테 모시러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이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막, 진짜 그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인, 이제 해정법사님 있잖아요. 대만에 있는 해정법사님의 사촌 매형은
한 평생을 오로지 않나 교사 생활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종교 신앙이란 전혀 없을 뿐더러 종교를 연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큰 스님이신데 해정 법사님이 해정 큰 스님 만나 뭐 사촌 명이라도 있잖아요. 뭐 좀 아이고 막 명 안 나 아이고 그 학교 선생님 그 일도 뭐 물론 크지만도 연불도 좀 해서 물론 나는 몇 분도 안 권하기는 권했겠지요. 그렇지만도 이분들은 전혀 나 그 종교에 대해서 연불에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6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30여 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지요. 이 30여 년 동안에 그는 교육계로부터 40여 차례 표창을 받았고 25차례 공을 갖다가 세웠으며 또한 대만 최고 지도자의 접견도 받았으니 교육 방면의 거의 성과를 갖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 막 진짜 오로지 있잖아. 교육계에 몸을 갖다가 바쳤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대해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갖다 가지셨으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열을 갖다가 불태웠다 이 말입니다. 그가 63세가 되던 해에 그의 학교에서 백주기 개교 기념일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개교 기념일 행사에 관한 업무들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인하나 심근 경색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고 검게 변하여 급히 병원으로 보내야 했나 구급 치료를 갖다 하였지요. 그의 딸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에 기적이 나타나 심장의 박동은 회복되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그때 뭐, 숨이 이제 중지됐는데, 그때 딸내미 와서 뭐, 아버지 가니까 있잖아. 심장 박동이 멈췄던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식물인간이 됐어. 그의 가족들은 그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에겐 아직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촌 동생 한 명이 있잖아. 아마 스님께서는 그런 게 해정 스님께서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녀는 스님 해정 법사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고명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병원에 오신 뒤에는 그 상황을 보시고는 바로 그에게 염불을 해주셨죠. 식물인간이 되었지만도 있잖아요. 그의 병이 매우 위중하여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매번 30분씩 매일 3번을 갖다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30분 텀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 그 중환자실이 있긴 있는데 30분씩 이렇게 면회가 가능했던 말입니다. 이 30분 중 15분가량의 시간을 갖다 가족들로 하여금 그에게 말을 걸도록 하였지요. 아버님, 우리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식물인간 되었지만도 있잖아. 가족들이 캐는 말입니다. 그의 부인도 그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머리를 빗겨주는 걸 생전에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머리를 빗겨드릴게요. 아주 멋져요. 그는 한평생 부처님을 갖다 믿어놨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5분 동안 스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주 정성스럽게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셨지요. 환자는 줄곧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43일이 지났습니다. 이야, 43일 동안 하루에 3번씩 15분 정도 있잖아. 남아있는 점을 갖다 계속 했단 말입니다. 43일째 되던 날, 거의 셋째 딸, 평소에 불교를 믿지 않았던 딸이 어떻게든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어느 도량에서 불공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개님 여기로 오셔서 불공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어머님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거기로 가서 염불을 하였습니다. 이 딸도 평소에 절에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염불 좀 기도 좀 올리라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염불을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었을 때 하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가서 있잖아. 기도 올리면서 남한테 염불을 했던 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주 큰 연꽃 위에 앉아 장엄하게 앉아서 흥중으로 하나 표현하게 내려오셨는데, 연꽃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야.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출관 스님들처럼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입고 있던 옷도 스님들이 입는 가사, 비스듬히 걸친 가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도 깎고 있잖아. 스님은 복장도 있잖아. 가사도 입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딸은 종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고도 이것이 세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잖아요. 참. 이때 그녀가 전화 한 통을 받았지요. 아버님이 곧 임종할 것 같아 빨리 돌아와. 같은 시간에 그렇게 했잖아요. 연꽃 타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아버지 막 머리 깎고 있잖아요. 스님 가사 읽고 있는 거, 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심장 박동을 갖다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녀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 당시 이 도량에 티벳 라마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점심 공양을 할 때 그녀가 급히 떠나는 것을 보시고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남아서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었나? 그녀를 갖다 대신해서 대답을 했죠. 그녀의 아버님은 위독하셔서 급히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라마 스님께서는, 티벳 라마 스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스님도 그걸 갖다 직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느꼈는가. 당신의 아버님은 현재 부처님과 함께 계세요. 극락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미다 부처님께 25번 보살 때 대동해서 그 아버님 때 데려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린 불공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불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 불공을 들을 때마다 라마 스님께서는, 티벳 라마 스님께서는 진언을 외우고 계셨지만 그녀는 진언을 외울 줄 몰랐습니다. 불자가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남들이 하는 진언을 외울 때 그녀는 혼자서 나마비탑을 갖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도 있잖아, 이 기도하러 가기 전에 42일 동안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입에 남아미탑이 익히, 그렇지, 익숙해졌겠지. 대략 11시 정도에 이런 광경을 갖다 본 것이지요. 그렇다. 이거 계속 이거 더 길어요. 그러면 요거 있잖아. 요까지 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니까 있잖아요. 식물인간이라도, 그 식물인간이 아닙니다. 형태는 모양은 혼수 상태에 있던 간에 식물인간이 되었던 간에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저 있잖아, 바닥에는 그 사람의 정신은 또렷또렷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탑을 염불리 있잖아 하면 따라만 하면 있잖아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있잖아,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잖아, 식물인간이라는 혼수 상태에 있잖아 계신 분들도 염불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미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